정부가 오늘 자유,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대외 전략의 보편적 가치 수호를 명시한 첫 사례라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이 한반도를 넘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판 인태 전략은 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 중국을 견제하거나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배타적인 소그룹을 반대한다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